왜 달리세요? 시작하라, 도전해라, 달려라,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라. 달리고 또 달려라.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결국은 해낼 것이다. 여러분,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늘 계속 뛰면 저처럼 건강한 신체와 육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시작하세요. 저 그렇게 파이팅 있는 스타일 아닙니다. 자, 성공한 사람의 멋진 스토리 말고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이 사람이 있네. 그리고 저 솔직히 잘 못 뜁니다. 그리고 지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목 발목 가슴도 아프고 감기까지 걸렸습니다. 근데 왜 뛰는지 아세요? 그냥 뛰고 싶으니까, 뛰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, 그게 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. 그냥 그게 다예요. 안 해도 아무 상관 없지만, 심지어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그냥 시작한 겁니다. 단호한 결의로 그냥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그 단호한 결의에는 핑계따윈 없습니다. 라면 먹을 때 김치 먹을 때다. 나에게 포기는 없다. 해냈어. 계속 웃어도 괜찮아? 잠깐 기다려봐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핑계거리 참 많죠. 근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던가 아니면 혀로 살살 녹여먹든가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. 이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른데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? 그렇지만 이 하고 안 하고는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거는 의지와 결의의 문제입니다. 내가 얼만큼 진짜 얼마나 크게 마음을 먹고 그 마음먹은 것을 행하는가, 그리고 이것이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. 여러분, 아, 방금 뭔가를 같은데. 내가 계획한 뭔가를 했다면 진짜 스스로한테 어깨 뚝뚝 쳐주고, 야, 너 진짜 잘했어, 너 진짜 짱이야, 너 진짜 멋져, 막 칭찬도 해주고, 그리고 그 힘으로 한번 또 해보는 겁니다. 이 할 수 있다는 영상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냥 성공한 자의 편집된 스토리일 뿐이죠. 하지만 우리의 삶은 라이브입니다. 편집물처럼 기승전결 딱 떨어지게 완벽하지가 않아요. 내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. 그렇지만요,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뭔가를 계속 시작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더 멋질 수는 없죠. 그건 안 되죠. 그렇지만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훨씬 더 멋질 겁니다. 오늘보다 멋질 내일의 여러분을 기대합니다. 그리고 저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질 거예요. 오케이? 어때? 약해? 더 굴러? 천! 2000! 만! 여보. 여보랑 하니까 너무 재밌다. 과감해 지네, 사람이. 어? 말도 막, 어? 야! 이런 말도 할 수 있고. 안 부끄러워? 어? 안 부끄러워? 난 누구 한 명만 있으면 안 부끄러워. 혼자는 부끄러운데. 하지만 여러분, 지금 달리세요.